30m 하우스. 자, 집어서 키우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입니까? 놀이 짱짱한 거. 자, 얘는 일단은 다습이 먼저야. 다습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저온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리고 식물이 저온을 받으면 주름이 많이 생긴다. 네? 힘들다, 이렇게 보면 돼요. 사람도 추운데 오래 있으면 얼굴에 주름이 더 선명해집니다. 동식물의 큰 맹당 같아. 왜? 단백질이기 때문에. 재배는 흐름이 존재합니다. 흐름이. 자, 마디로 따졌을 때 10마디, 그리고 13마디, 15마디, 이제는 여기도 20마디까지 나갔단 말이에요. 20마디까지 나갔단 말은 이제 곁가지에 꽃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정할 때가 다 돼가는구나. 여기서 보자. 한 5마디 더. 5마디, 7마디 더. 그리고 11에서 15일 뒤면 요거 지나고 여기 이 위에서 이제 꽃이 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수정을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게 포인트입니다. 요때 이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지. 어떻게 해야 되냐. 자, 포인트는 간단해. 곁가지가 잘 나오느냐, 그리고 이제 꽃이 크게 들어오냐, 이게 포인트야. 곁가지 유무는 물입니다. 물을 주면은 물의 범위가 바뀌면서 뿌리가 바뀌기 때문에 곁가지 나오는 속도라든지 곁가지의 범위가 결정이 돼. 그러니까 쉽게 나는 곁가지가 잘 안 나와요, 그런 분들은 뿌리가 여기서 확 안 뻗어나간다,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뿌리가 뻗어나간 집들은 곁가지도 많이 나와. 겨울 재배에서는 그게 안 맞죠. 겨울 재배는 곁가지가 적은 게 낫다, 이런 표현이고. 여튼 적정 곁가지, 그리고 이제 큰 꽃, 요거를 생각한다면 물을 줄까 말까 판단해야 되고. 자, 잎색을 올릴까, 잎색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높일 수 있을까, 그런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물을 줄까 말까, 그리고 위로 이제 잎색을 어떻게 하면 높일까. 다른 말 이제 농협 맥스 칠래, 농협 마그 칠래, 이런 걸 좀 더 고민을 하라는 겁니다. 이런 게 포인트니까 그 포인트를 한 번씩 생각을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이 주차할 데가 없으면은 마음이 바빠. 빨리 찍고 가야 되니까. 자, 그리고 속도가 좀 빠릅니다. 양해를 해 주세요. 이제 또 풍경이 바뀝니다. 참외 수정 근사치. 제가 볼 때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 수정이 확 증가할 거예요. 이분은 많이 컸지. 벌써 20마디 넘었다. 20마디 넘었고, 겨순이, 이게 겨순이 나옵니다. 얘들이 이제 꽃이 얼마나 이쁘게 들어오냐, 그게 포인트입니다. 아무리 겨순이 나와도 꽃이 안 물고 나오면 그러면 수정할 데가 없어. 이해해야 되죠. 그리 원순, 겨순, 그리고 꽃을 체크하세요. 꽃은 수분과 양분입니다. 그리 생기 체크해야 되고, 잎색깔 요거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개인적으로 꽃을 좀 더 키워봐요. 자, 어떻게 키우냐. 잎색을 살짝 더 높이면 된다. 막 질소를 확 떠밀어가 확 높이, 그런 개념 말고 그냥 살짝만 바꿔주면 돼요. 살짝만. 아시 개념이기 때문에. 아시는 열매가 순을 잡아준 느낌, 그 느낌만 살리면 됩니다. 이렇게 참고하시고. 자, 요런 잎색들이 햇빛 보고 이제 어느 정도 온도 올라가면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이제 안 돌아왔을 때 문제지. 계속 변화를 체크하시고. 이런 건 다 하상입니다. 이거 뭐 크게 문제가 안 되고 다 지나가는 거고. 자, 여튼 수정 근사체는 꽃을 생각해 봐요. 이상입니다. 정말 풍경이 빠르게 바뀌죠. 정말 빨라. 참고하세요. 힘들 같은 케이스가 이제 거진 마지막 정식인 것 같아요. 마지막 정식. 자, 요때 정식하는 분들은 아예 비닐을 이렇게 덮어가지고 한 10일, 한 15일 이렇게 키워도 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아예 딱 붙어가지고 밀봉이 되잖아요. 밀봉이. 요런 게 좋은 포인트입니다. 겨울 재배는 이 동지 이짝저짝에 춥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찬바람이랑 이제 온도를 잡아내겠느냐, 그게 포인트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놔도 터널 안에 온도 한번 체크해가지고 이거 열까 말까 판단해야 돼요. 왜? 계속 온도가, 순간적인 온도가 높아지는 거니까. 자, 그런 걸 참고하시고. 개인적으로 지금 하는 케이스 분들은 3월 10일 이짝저짝이 아시 수확 되거든요. 자, 그러면 그때부터 계속 연속으로 수확이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저는 제일 나은 방법 아닌가? 자, 이렇게 하면 또 늦게까지도, 8월, 9월까지도 충분히, 작황이 흘러가. 그런 걸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세요. 자, 정식 날짜에 따라 전체적인, 재배 흐름이 바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시간 10시입니다, 10시. 지금 터널이랑 비닐 찝으신 분들은 아마 이거 못 벗길 거예요. 지금 13도 나오죠, 13도. 13에서 14 왔다 갔다 하겠다. 벗겼을 때 식물이 일단 데미지를 받아. 데미지를 받고 지온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가는 건 맞는데, 근데 그래도 한 20도, 20도 이짝저짝에서 벗기는 게 나을 겁니다. 내수는 뭐 할 얘기 좋다. 그러면 한 15도에서 벗겨도 돼. 근데, 야는 좀 힘들어 보인다. 그러면 좀 늦게 벗겨야 된다. 그래, 이 내 작황을 봐가면서 하는 겁니다. 내 작황이 이제 활력, 생기,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포인트다. 활력과 생기가 좋다의 다른 말은, 체내 양수분의 이행이 좋다는 뜻입니다. 이해됩니까? 체내 양수분의 이 속도가 느린 분들은 추위나 더위나 이런 걸 많이 탄다. 이렇게 좀 쉽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 아무쪼록 이번 주, 아이고 온도 계속 왔다 갔다 하네요. 이번 주는 계속 춥다고 표현합니다. 자, 여기도 지금 색깔은 노래하잖아, 그죠? 이게 다 생리장입니다. 다습에서 이제 저온이다. 다습에서 고온이면 잎이 막 신나게 막 하하하 커지겠죠. 그런 식으로 대입을 하면 돼. 개인적으로 뭐 눈이나 비가 안 오는 이상은 좀 다니는 케이스입니다. 왜? 봐야 돼. 봐야지 제가 무언가를 남길 수 있으니까. 저 습도 봐봐. 저런 것도 좀 체크해야 되고. 하우스에 이렇게 습이 많으면 계속 다습이라는 조건이 형성된다. 다습은 식물을 팽창시킨다. 팽창. 그 잎이 커진다 이런 느낌. 그리고 조밀하게 팽창했냐 아니면 그냥 확 팽창했냐 이 차이는 큽니다. 확 팽창을 해버리면 식물이 또 약하게 큰다. 이런 부분들. 이해가 되죠? 자, 어떤 분들은 표현하더라. 했던 말 또 한다고. 그게 인간사입니다. 그게 이제 동물과 식물은 큰 틀은 같아요. 근데 계속, 매일 반복이야. 매일 반복. 이 반복하는 과정에 무언가 이제 자기만의 기준을 만들고 그걸 이제 후배들한테 남겨줄 수 있다면 그게 좋은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많이 생각하며 사십시오. 또 시작합니다. 오늘도 10군데, 오늘 15군데 있습니다. 자, 항상 응원합니다.